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은 인텔과 AMD 모두 새로운 제품 출시에 대한 이 떡밥으로 꽤 시끄러웠던 한 해로 생각됩니다. 후반부 뜨겁게 달궈졌었고 모든 초점은 2019년도 초 진행된 CES로 몰렸었습니다. 함께 그 과정을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기대했던 CES는 기대만큼 실망도 안겨주었습니다. 예상했던 만큼의 결실은 없었고 우리가 원했었던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약간의 기대감을 보상해주는 뭐 데모 시연 정도만 볼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었죠. 그리고 좀 더 많은 실망을 하셨을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바로 AMD의 차세대 젠2 아키텍처가 적용될 라이젠 3000 시리즈를 기다리셨을 분들이죠. 그렇게 뜨겁게 달아올랐던 희망으로는 CES2019를 기점으로 꽤 많이 식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달 그렇게 시끄러웠었던 지난 연말과는 달리 오히려 데모 버전의 시연이 있었음에도 CES 이후 두 달간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AMD CPU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것도 꽤 된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 좀 찹찹하게 식었을 그 희망회로에 제가 조금은 따뜻하게 불 좀 지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라이젠 3000에 관련한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중 구체적인 스펙 사양과 가격에 대한 루머가 몇 건 있었었죠. 포문을 열었던 거는 아도레드 TV였었고 그 이후 러시아의 소매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비슷한 내용의 루머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 나왔습니다. 비스그램이라는 소매 채널의 신제품 카탈로그에 라이젠 3000 시리즈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루머 유출에 제가 조금만 양념을 더 첨가하자면 이 비스그램은 이전에 i9-9900K 등 이 출시 전 이런 식으로 공개한 적이 있었고요. 공개 내용이 실제 출시 내용과 오차가 좀 적었기 때문에 꽤 신뢰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적당히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양념만 아니군요. 이거 양념만 친 거니까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도 없었고 저 역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다룬 부분은 뭐 여름 출시설 이것뿐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아직 라이젠 3000 시리즈의 정확한 모델 라인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이미 작년에 아도레드 TV에서는 제품 라인업과 사양 그리고 가격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비즈그램의 이 카탈로그에는 그때 나왔었던 모델 라인업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가격은 차이가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흥미롭긴 합니다. 모르죠? 어쩌면 이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유출된 내용을 가지고 추측하고 예상해서 이렇게 카탈로그에 실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그렇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제 입장에서는 나름 재미있는 소재여서 반갑기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러시아 소매 사이트도 그렇고 아도레드 TV도 그렇고 제가 확인하고 있기로는 이게 조금 타이밍이 어쨌든 이번에는 싱가포르라. 뭐 어디까지나 루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어디 희망회로가 조금은 따뜻해지셨을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유출되기도 쉽지 않은데 만약 이 내용으로 출시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정말 지금의 인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CES에서 연말에 출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아이스레이크에 대해서도 아직 긍정적인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 이번에도 인텔이 업종 변경에 실패하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게 되는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여름에 AMD가 유출 내용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물론 유출된 가격과 스펙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수준의 성능을 저 스펙과 가격으로 뽑아준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건 경쟁이 아니라 인텔에 대한 AMD의 학살이 시작될 겁니다. 자, 따뜻해지셨나요? 그럼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컨텐츠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